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를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One UI 7 베타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버전은 2025년 1월 갤럭시 S24 시리즈와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One UI 7 베타를 갤럭시 S24 울트라에 업데이트했습니다. 베타 버전은 공식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메인폰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베타 서비스 업데이트를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군으로 원유의 6.1 상태인 갤럭시 S23 울트라를 왼쪽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드 번호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원유의 7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전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원유의 7 베타는 영상 업로드를 기준으로 삼성 멤버십을 통해 갤럭시 S24 시리즈만 신청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시간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가장 먼저 One UI 7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변화를 살펴봅니다. One UI 7 설치 후 달라진 기본 앱들의 아이콘이 눈에 띕니다. 갤럭시 스토어, 갤러리, 통역, 설정, 전화, 메시지, 삼성 인터넷, 카메라가 표시나게 다르고 옆으로 넘겨서 다른 앱들도 보면 캘린더, 계산기, 라디오, 시계 등 확 달라졌습니다. 익숙함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바뀌기 전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UI였는데 One UI 7은 더 동글동글해졌습니다. 빠른 설정창을 내려서 보면 메뉴 상자들의 좌우 모서리 곡률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UI를 살펴보면 아이콘의 모양이 모서리가 둥근 네모에서 그냥 둥근 원으로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더 확대입니다. 홈화면에 있는 폴더를 꾹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 확대 기능이 생겼습니다. 확대를 누르면 3x3 미니 사이즈 형태로 폴더가 커집니다. 다시 눌러서 축소를 누르면 위치가 처음과 다르게 한 칸 위로 갑니다. 이것은 왼쪽 상단을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으로 이 상태에서 폴더 확대를 하면 오른쪽 하단으로 커집니다. 다시 폴더 축소를 한 다음 한 칸 아래로 끌고 와서 확대를 하면 오른쪽 하단으로 커질 수 없으니까 오른쪽 상단으로 커지고 축소하면 기준점이 되는 한 칸 위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기준점을 잡아서 동작하는 것은 좋지만 축소했을 때 확대하기 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홈화면을 꾹 눌러서 홈화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One UI 7의 앱 및 위젯 스타일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앱 이름뿐만 아니라 위젯의 이름을 표시하는 옵션이 있고 앱 크기도 3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젯 나비를 활성화하고 앱 크기를 크게 해보면 날씨 위젯 아래 날씨 이름이 붙어 있고 앱 크기 크기는 차이가 막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가서 앱 크기를 최소로 해보면 크게 했을 때보다는 차이가 체감이 됩니다. One UI 7을 사용하면서 보니까 화면을 전환하는 방향이 기존과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세로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데 One UI 7은 가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상위 레벨에서 하위 레벨로 이동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 효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이동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는 상위에서 하위로 갈 때 아래에서 위로, 반대는 위에서 아래로 전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변화를 살펴보는데 앱 서랍에 들어가 보면 검색창의 위치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변경되었고 설정에 가서 검색을 하면 역시나 검색창의 위치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앱 서랍으로 가서 검색을 눌러보면 검색창이 키보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검색창의 위치가 위에 있을 때는 양손으로 터치를 하거나 한 손으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작을 해야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검색창과 키보드가 떨어져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한 손으로 바로 검색창을 터치하는 게 가능하고 키보드 위에 붙어 있으니까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됩니다. 확실하게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가로모드 전환 역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데 가로모드로 돌려놓은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는 앱의 배치를 유지한 채 그냥 방향만 90도 틀어서 놔두다 보니 앱 간격이나 위젯의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One UI 7은 가로모드 최적화를 잘 해서 위젯의 모양도 그대로고 앱도 배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다른 홈화면으로 전환해서 봐도 One UI 7은 날씨 위젯 크기가 정상적이고 앱 아이콘의 배치도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전 버전은 많이 어색하죠. 가로모드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아도 정말 반가운 최적화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무척이나 많이 활용하다 보니 One UI 7 베타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카메라 UI의 변화입니다. 핵심적으로 상단에 있던 설정 메뉴가 하단으로 이동했는데 렌즈 화각 선택 메뉴 오른쪽에 있는 팝업 버튼을 누르면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바꾸는 모든 설정이 전부 다 하단으로 모여서 조작이 간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설정이 있으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설정은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팝업 메뉴가 들어가더라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팝업 메뉴를 이용해 산소으로도 필요한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또한 도어기 메뉴도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나타났던 것이 중간 아래 부분에 팝업 형태로 나와서 사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팝업 형태의 메뉴 변화는 또 다른 카메라 앱인 엑스포트로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앱 서랍과 설정의 검색창이 하단으로 이동한 것처럼 조작의 편의성 측면에서 사용자를 더욱 편하게 해주는 좋은 변화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드디어 빠른 설정창과 알림창이 분리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알림창과 빠른 설정창이 합쳐져 있어서 한 번 내려서 알림을 확인하고 한 번 더 내려서 빠른 설정창을 크게 보는 형태였는데 원UI 7은 디스플레이 아무 곳이나 내리면 알림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상태 표시줄이 있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빠른 설정창이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빠른 설정창이 나오는 구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역에서 알림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림창과 빠른 설정창이 분리된 형태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의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이미 적용된 기능으로 갤럭시는 적용이 다소 늦었습니다. 아이폰과 다른 점은 아이폰은 왼쪽 상단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야 알림창이 나오는데 원UI 7은 화면 중앙부 등 아무 곳이나 내려도 알림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폰은 화면 중앙부 등을 내리면 통합 검색창이 등장합니다. 원UI 7은 아래쪽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앱 서랍을 열었을 때 있는 검색창을 이용해서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빠른 설정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상단에 있는 편집 메뉴를 눌렀을 때 원UI 7은 메뉴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설정창도 어느 정도 커스텀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메뉴를 보면 여러 메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소리 메뉴가 볼륨 조절 바와 함께 화면 밝기 메뉴 위로 단독 진출했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메뉴니까 사용성을 높여주는 변화임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UI만큼이나 인상적인 상태 표시줄과 잠금하면 UI입니다. 스톱워치를 켜둔 상태에서 홈으로 가면 상태 표시줄에 작동적인 표시가 되는데 원UI 7은 작지만 내용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줄을 터치하면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상단 부분에 작동적인 내용이 표시가 되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상태 표시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지 알림과 함께 나옵니다. 스톱워치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껐다가 켜서 잠금 화면으로 가면 스톱워치가 화면 아래 Now 바로 표시가 됩니다. 원UI 7에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 꽤나 유용합니다. 원UI 7은 잠금 화면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작은 앱 아이콘이 있는 것을 눌러서 작동 중인 기능과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는 시계 아래에 있는 앱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하는 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을 켜서 홈화면으로 가면 상태 표시줄의 녹음 중인 모습과 한번 터치했을 때 상단에 나오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화면을 껐다가 잠금 화면으로 가서 나우바가 나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나우바는 AOD 설정에 가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우바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은 음악, 모드 및 루틴이 있고 실시간 알림에 들어가서 보면 시계보다 빅스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기능이 더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잠금 화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잠금 화면 설정에서 추가 가능한 위젯의 종류를 보면 다소 한정적이었던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커스텀이 가능해졌고 시계의 위치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계 세부 설정에 들어가면 시간과 날씨 위치를 위아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OD의 설정은 기존에도 군락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커스텀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 기능으로 커스텀이 가능한 영역을 넓혔으니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원UI 7은 위젯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많아졌습니다. 갤러리도 그렇고 날씨 위젯을 봐도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저것 눌러서 들어가 보면 위젯을 더 세분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반갑고 음성 녹음처럼 새롭게 추가된 위젯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는데 기존에 한 줄로 사용하던 위젯이 두 줄로 변경된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의 최적화 위젯도 그렇고 디지털 웰빙의 사용시간 체크 위젯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화면에 추가된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한 줄씩에서 두 줄에 들어가던 위젯이 원UI 7에서는 네 줄에 뚱뚱하게 들어갑니다. 혹시나 두께가 줄여지나 확인을 해보면 두 줄을 한 줄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 속 모습을 봐도 알겠지만 위젯에 빈 공간이 많아서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한 줄일 때도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다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옵션을 놔두고 새로운 옵션으로 큼직하게 만들었다면 괜찮은데 대체한 것이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게이밍 허브입니다. 기본적으로 팝업으로 떴을 때 게임 화면을 가리는 면적이 줄어들었고 게임 시 성능을 조절하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팝업 상태에서는 조절이 안 되고 설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에는 게임 퍼포먼스 관리 모드 활성화 유무만 있었는데 원UI 7은 성능, 표준, 배터리 절약이 선택 가능합니다.
레노버 i700 2세대를 잠깐 가져와서 보면 게임 중에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팝업에서 바로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유의 7도 이렇게 팝업해서 바로 설정 변경이 가능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발열 상태나 게임 환경에 따라서 성능 설정을 변경하기도 하니까 공식 버전이 나올 때는 팝업 상태에서 성능, 표준, 배터리 절약을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변화로 AR존에서 묶여있던 여러가지 기능이 갤럭시 아바타, 간편 측정, AR 누들, 데코 픽으로 나눠져서 서비스를 합니다. 갤럭시 아바타는 기본 기능으로 가면서 설정의 유용한 기능의 메뉴가 포함되었습니다. 갤러리에서 콜라주 만들기를 해보면 원유의 7에서 자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있는 틀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크기 변화, 형태, 기울기 등 자유롭게 조절해서 콜라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갤럭시 AI 들어가서 통화 어시스트를 보면 원유의 7은 실시간 통역 아래 텍스트 변환이 생겼습니다. 통화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으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통화 앱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간 것이 포인트입니다. 원유의 7 업데이트 이후에 혹시나 성능의 변화는 없는지 벤치마크로 체크를 했는데 기크벤치 6, 3D마크 스틸 노마드 라이트 점수가 5차 범위 안에서 변동이 없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성능 유지 안정성도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정리하기 전에 원유의 7 베타에서 아쉬움이 남아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세 가지를 요약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던 한 줄 위젯의 부활, 폴더 확대 후 다시 축소할 때 항상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게이밍 허브 성능 설정이 팝업 상태에서 가능하기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를 이용해서 원UI 7 베타 버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원UI 7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상적인 변화라고 판단한 것들과 사용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위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버전이 나올 때는 기능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픈 베타인 만큼 전체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OS 버전이 나올 때마다 아이폰은 갤럭시를 따라했다고 갤럭시는 아이폰을 따라했다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서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때문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좋은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원UI 7은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상당 부분 나타났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원UI 7이 인상적이라고 해서 베타 버전을 메인폰에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원버전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상당히 귀찮거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